안녕하세요. 자연과 인간의 산돌입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인 자연과 인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자연과 인간은 조물주께서 만들어 놓은 이 자연이라는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느끼고 누리며 함께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의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느낌을 나누는 그런 채널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하기는 제가 한국화를 그리는 화가이기 때문에 자연을 그리는 재성 목록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저는 자연을 주로 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채널은 모두 다섯 개의 그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 느끼기. 자연의 아름다움을 찾아내서 함께 느끼며 나누는 재생 목록입니다. 자연의 신비하고 멋진 모습들을 보며 힐링하고 마음의 여유와 치유를 받는 공간이죠. 두 번째는 자연 누리기입니다. 자연이 주는 풍성한 혜택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이용할 것인가. 모든 먹거리가 자연에서 나옵니다. 이런 자연의 혜택을 어떻게 잘 누릴 것인가 하는 정보를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연과 함께 살기. 인간은 생활 무대인 자연과 함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이 잘 살아야만 인간도 잘 살 수 있으니까요. 자연을 다스리고 아끼고 보호하는 정보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연의 소리입니다. 자연의 소리는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듣던 원초적 소리이죠. 자연의 소리는 잠을 잘 오게 하고 마음을 안정되게 해주고 머리가 맑아지게 해줍니다. 아름답고 평안한 자연의 소리를 채집하여 들려드리는 공간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연 그리기입니다. 제가 화가로서 가장 많이 소재로 삼는 것이 자연입니다. 자연을 그리는 모습과 자연을 그리는 방법까지 함께 나누어 드리는 공간입니다. 자연과 인간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즉 소확행을 추구하는 채널입니다. 살아가시면서 자연 가운데에서 평안을 얻으시고 건강도 얻으시고 힐링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부족하지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